99페이지 10번 질문이고요. 외래 기출입니다. 자, 르네상스에 의해 길러진, 그래서 포스터, 길러진 탐구 정신의 측면들 중 하나는, 뭐, 얘가 주어죠? 이렇게 쓰여지죠? 르네상스에 의해서 길러진 탐구 정신의 양상들, 점들 중에서 하나라고 했죠. 자, 빨간색 들어가야겠죠. 탐구 정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르네상스가 길러낸 탐구 정신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이어, 열망이었대요. 어떤 열망입니까? 제공하겠다는 열망입니다. 뭐를? 체계적 분류를, 모든 지식 분야의 체계적 분류를 제공하겠다는 열망이었었네요. 자, 이것은 결국 확장되었네요. 뭐로? 많은 수집품들의 배열로. 어떤 수집품인데요? 나중에 흡수되었던 어디로? 유럽의 주요 박물관으로. 자, 유럽의 주요 박물관 밑줄 긋고 화살표 해보세요. 탐구 정신, 그것이 만들어낸 첫 번째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형 박물관을 설명했는데, 대형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말하다 보니까 수술로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 자, 이것들 중에서 포모스트, 최고예요. 뭐가? 대형 박물관이. 그런데 그 대형 박물관은 뭐냐 하면 설립된 거죠. 1753년에 의회법에 의해서. 왜요? 하우스 또 나왔네. 동사로 쓰이면 수용하기 위해서. 뭘 수용합니까? 한스 슬로운 경의 수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스 슬로운 경을 설명하네요. 그죠? 내과 전문의래요. 그쵸? 자, 바이프로페션이 있는데, 바이프로페션이 의사를 꾸미면 전문의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문의. 그쵸? 프로포셔널의 의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내과 전문의, 전문의인 슬로언의 수지 맞는 개업이 루크러티브,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인 줄 알아야겠죠. 루크러티브, 수지 맞는은 돈을 번 겁니다. 그런 프랙티스. 자, 프랙티스. 지금은 물주구문이니까 이유로 해석하면 훨씬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수지 맞는 개업이, 그가 인덜지, 탐닉할 수 있었죠. 탐닉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야. 그의 위대한 열정에, 어떤 열정인데, 자연과학과 수집을 위한 열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유로 해석을 하면은 내과 전문이었죠. 그런데 슬로운이 수지 맞는 개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물주문에서 이해를 할 때는. 자, 그는 회원이었대요. 펠로우, 왕립학술원의 1685년에 로얄 소사이어티 하면은 영국의 어떤 학술원, 왕립학술원, 왕립협회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펠로우 회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1727년에는 프레지던트 회장이 되었어요. In succession to 밑줄 긋고 IJ
왕장 뉴튼을 계승하여 석세션이 계승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 석세시브, 석세스풀, 석세션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치? 계승. 그러니까 누가 먼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뉴튼이죠. 그 뒤로 한스 슬로운이었다는 얘기야. 계승. 그러니까 저기 아이작 뉴튼을 계승했다는 얘기니까 뉴튼의 뒤이어 회장이 된 겁니다. 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남겼어요. 8만여 점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포함했죠. 동전, 메달, 책, 인생을 그린 그리고 자필 원고 이런 걸 포함했대요. 여기까지는 뭐죠? 스프릿 오브 인콰이어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여기까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끊어봐봐. 그리고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쓰세요.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 자, 다음에 A번 봅시다. 똑같은 충동 지식의 반경을 넓히려는 똑같은 충동이, 이건 뭐냐면 유럽의 궁정의 무역 이익과 합의되면서 됐죠? 여기 트레이딩 인터레스트에서 인터레스트는 이익 정도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코트 궁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궁정. 그치? 유럽의 궁전의 뭐 저기 무역 이익과 얼라이트 합의하다죠. 그래서 합의되면 합의된 그런 똑같은 지식의 반경을 넓히려는 이 똑같은 충동이 서플라이 제공했어요. 동기를, 무슨 동기? 지리학적 탐험에 대한 동기를. 자, 그럼 지리학적 탐험, 빨간 색깔. 맨 위에서, 요렇게 맨 위에 지식의 탐구에서 내려오면 될 것 같아. 지식의 탐구. 그쵸? 탐구 정신이 처음에 만들어낸 게 박물관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지리적 탐험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다고 얘기했죠. 지리적 탐험에 대해 동기를 제공해 준 게 그러면 뭐죠? 얘를 제공해 준 게 얘죠? A번이죠. 또 요렇게 A번 밑줄 친 거죠. 지식의 반경을 넓히려는 똑같은 충동이죠. 이게 바로 탐구정신이죠. 그래서 다시 탐구정신에서 내려와서 요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핵심어는 탐구정신이고 그 탐구정신 때문에 이렇게 발전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리적 탐험이 궁전의 이익과 연관되느냐 설명해 줘야겠죠. 추가적인 무역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히터투 이제까지라는 뜻이에요. 히터투 이제까지. 요런 단어들은 이제 SAT에서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대륙과의 접촉은 소개했죠. 새로운 재료를, 그리고 상상력을. 어떤 재료? 어떤 상상력입니까?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유럽 문화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탐구정신 덕분에 이건 누가 길러냈는데, 르네상스가 길러내준 탐구정신 덕분에 사람들이 지식의 반경을 넓히려는 욕구가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생긴 거야? 박물관이 생겼죠. 두 번째, 지리적 탐험이 많아졌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자, 술로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1번 내용일치 문제죠. A번 그는 매우 관심이 있었다. 자연과학에 1번 7번째 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자연과학과 수집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번 맞고요. B번 그는요 뉴턴에 의해서 석세스드 되었다. 뭐로서? 로얄 소사이어티의 프레지던트로서. 요건 맞을까 틀릴까? 그는 뉴턴에 의해 계승되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수동태가 이해가 안 가면. 그러면 뉴턴이 계승했다죠. 술로언을. 이해가 안 가면 능동태로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슬로우니 먼저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Be followed by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되면 능동태로 바꾸면 돼. 뉴턴이 계승했다 그를.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써야 돼. 자, 10번에 프라피터블 잡에서 프라피터블은 뭐죠? 루프러티브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2번 그린 컬렉션은 전시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죽고 나서 얘도 아홉 번째 줄에 on his death 얘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고 2번 그는 왕립학술원의 회원이었죠. 그 다음에 회장이 되었죠. 결국은 뭐야? 펠로우라는 단어를 아냐라는 얘기죠. 회원이었다. 이 단어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자 2번 거짓하니까 갑자기 문법 문제가 생각나네. 답은? 저징을 쓸까? 저지들을 쓸까? 저징. 저징, 그죠? 뒤에 명사 없는 대우가 아니라 무인칭 독립분사 구분입니다. 얘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이야. 알았죠? 얘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죠. 요거예요. 이 페이지로부터 판단해 보면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가깝습니까? 밑줄 친 A의 의미와 재진술 문제네요. 얘는 뭐야? 답은 2번이죠. 그죠? 탐구정신 때문에, 그죠? 르네상스가 길러낸 탐구정신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의 반경을 넓히는 욕구가 생겼고, 그 첫 번째가 박물관이고, 두 번째가 지리적 탐험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요렇게, 이제 나중에 빨리 읽으면서 요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네, 위키 좋았다.